2024 K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역동과 감동 하나은행 K리그2 2024 서울 이랜드 그리고 충남 아산이 만났습니다. 서울 이랜드는 문정인 선수가 문을 지키고요. 이인재, 오스마루, 김호규입니다. 그리고 박민서, 박창환, 오인표, 서재민, 변경준 라인입니다. 투톱에 이코바, 브루노 실바입니다. 이영찬 골키퍼가 오늘 처음으로 출전합니다. 이은범, 최희원, 박병현, 광준혁 선수고요. 박세직, 황기욱, 정마우입니다. 최전방은 최혜훈, 박대훈, 최주원 라인입니다. 지난 6월 성남전에서 네. K리그 통산 100경기. K리그는 이제 원투 기록을 이제 합산을 해서 기사를 합니다. 네. K리그 1, K리그 2 합쳐서 이제 100경기째 출전을 했고요. 네. 자, 오늘 또 선발 출전합니다. 매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볼 투입 바로 때릴 수도 있는 저기 남쪽으로 열렸죠. 들어갑니다. 들어갔습니다. 2분 만에 3대골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자, 변경준 선수의 완벽한 솔로 플레이한 첫발 2분 만의 득점입니다. 네. 서울 이랜드 입장에서는 가장 올 시즌 가장 빠른 시간대에 득점이 나왔어요. 자, 일단 지금 승리가 없는 상황에서 네. 승점 3점을 따낼 수 있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쪽 빠져들어가죠. 박민서 크로스. 자, 열려있습니다. 가슴으로 떨궈놓고 때릴 수 있는 거리인데요. 슛! 하늘로 갔습니다. 아, 지금은 아주 먼 거리지만 열려있는 공간이었는데요. 그리고 공을 소유했습니다. 중앙도 벗겨냈고요. 자, 깔아줬습니다. 쫙! 슛! 아! 바깥 부분에 맞았습니다. 자, 오스마르가 전진해서 굉장히 기회를 잘 만들어줬고요. 이코바 선수가 몸을 상당히 잘 쓰네요. 지역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체 들어간 오른쪽에 주닝이요. 최전방의 강민규 선수. 골키퍼 맞서는 상황. 잡을 수가 없죠.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열린다요. 때리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자, 동료가 아직까지는 부족해요. 직접 슈팅이 됐습니다. 아, 쇄도에 들어간 동료를 봤어요. 자, 지금은 골키퍼가 네, 오늘 문정희 선수가 평소에 비해서 약간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역습 갑니다. 박세직. 오른쪽 빠졌어요. 좋은 연결 나왔습니다. 자, 주닝이 왼발 나갔습니다. 아, 완전히 지금 모아놓고 때렸는데 네. 살짝 뜨거맙니다. 측면 쪽에서의 어떤 속공에 대한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는 선수고요. 네, 자, 변경준입니다. 예, 말씀 끝나자마자 지금 오른쪽 속공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공격 셋. 오, 위험했어요. 네. 걷어낸다는 것이 빗맞았어요. 앞쪽으로 연결하고요. 뺏깁니다. 네, 공을 소유했습니다. 오, 네, 부르시마, 부르시마, 부르시마. 원미슈를 펼칩니다. 브루노실바 시즌 4호 골입니다. 2대0. 야, 물건이 들어왔습니다. 네. 서울 이랜드 FC 오늘 브루노실바 왼쪽 측면을 허물면서 완벽한 골을 만들어냅니다. 네. 브루노실바가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골키퍼 벽에 막혔었는데 그걸 또 벌떡 일어나서 남을 네. 해버립니다. 지금은 40분이 조금 지난 시점입니다. 네. 벌써 두 골이 나왔어요. 일단 지금 이코바가 빼냈어요. 이코바 또 열립니다. 제껴내고 열렸습니다. 때립니다. 걸렸어요.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바로 골을 만들어내는 이코바입니다. 야, 이 골은 충남아산에게 심리적으로 치명타를 입히고 있습니다. 네. 와, 지금도 볼에 대한 집념이 마무리 결실을 만들어냅니다. 자신 있는 드리블로 운전 접근 골까지 만듭니다. 지금 서울 이랜드가 세 골을 터뜨렸던 경기는 네. 부산을 3대0으로 이길 때 이외에는 처음이에요. 또 그렇습니다. 오, 또 뚫리나요? 또 부르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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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키퍼 전진 막아냈습니다. 네. 골키퍼 나갔습니다. 자, 오늘 이영찬 골키퍼 시즌 첫 출전인데 네. 정말 고전합니다. 이번에는 선방에 네. 계속해서 앞에서 문을 열어주고 있어서 왜 그렇게 지금 수비 라인이 일시에 무너져 내렸을까요? 쇄도하는 동작에 그냥 뚫려버립니다. 자, 파이프 라인 네, 그대로 끝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전 끝났습니다. 나란히 그라운드를 밟았어요. 자, 때립니다! 네. 역부분이었습니다. 역부분이었습니다. 아, 오스마르 선수였나요? 지금 네. 상당히 날렵한 슈팅. 오스마르가 왼발로 채커처럼 서 있다가 브루노 선수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중앙 쪽을 선택했고요. 주니뇨입니다. 주니뇨 왼발 슛! 골키퍼 잡아냈습니다. 아, 지금 각도가 충분히 확보가 됐는데 네. 제대로 중간에 걸리질 않았네요. 오, 지금 또 뺏어냈어요. 자, 푸르노실바, 푸르노실바, 푸르노실바!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푸르노실바, 번지골! 완전히 열렸어요. 자, 전반전의 실수를 반복하는 충남 아산. 강력한 전방 압박에 서울 이랜드가 네 번째 골까지 만듭니다. 푸르노실바, 전반 38분, 그리고 후반 61분, 멀티골을 뽑아내는 모습입니다. 처음 네 골 넣고 네. 있고요. 자, 올라갑니다. 네. 골키퍼 쳐냈고요. 바깥쪽으로 걷어냅니다. 먼 거리에서 때려놨습니다.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오인표 선수, 구입표 선수. 네. 네, 군입대를 앞두고 네, 팬 서비스네요. 네, 굿바이 골입니다. 오인표 선수의 다섯 번째 골이 골이냐 반칙이 그 전에 있었느냐 여부를 지금 네. 판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경합 과정에서의 충돌이 있었던 것은 맞고요. 이게 네. 이제 파울인지 여부에 대해서 그렇죠. 자, 주심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확인 결과는 네, 아, 노골입니다. 네. 아, 굿바이 골이 취소가 됐네요. 자, 또 누크니치에서 골을 네. 뺏어냈습니다. 왼쪽으로 뿌려줍니다. 공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네, 받아냈습니다. 박스 안쪽 접고 슛! 막고 나갔습니다. 네, 박정인 선수 침투 네. 좋았습니다만 일단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네. 아, 브루노 실바의 오늘 왼쪽에서의 파괴력은 놀랍습니다. 서울 이랜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좌우 좌우 오른쪽으로 깔아줬어요. 박정인 쪽입니다. 슛! 들어갔습니다. 골입니다. 자, 오른쪽에서 골을 뽑아냈습니다. 박정인 선수였습니다. 네. 야, 속절 없이 무너지는 충남 아산이고 아직도 시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자, 박정인이 골을 만들어 내면서 5대 0의 첫 골입니다. 박정인 선수는요. 네. 최근 10경기 한 골이었는데요. 네. 자, 올라갔습니다. 먼 골 친다. 네. 헤더! 골키퍼 잡아냅니다. 이미 허용한 골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요. 네, 자, 좋아요. 골키퍼 막아냅니다. 몸으로 막아냈습니다. 아, 정마우. 네, 막내 정마우 선수의 아주 위협적인 침투였고 네. 일단 남은 시간 동안 한 골 만들어낸다는 생각으로 네. 차근차근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박스 안쪽에 4명의 선수가 들어가 있는 충남 아산인데요. 네, 자, 크게 봤어요. 안쪽 또! 자, 골키퍼 선방! 야!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깃발이 이미 올라갔죠. 자, 문정인 선수의 슈퍼세이브가 자, 골을 막아냈습니다. 네. 네. 1차 중인 헤딩 시도를 막아냈고 2차 시도 때 지금 깃발이 올라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아, 네. 네, 타임아웃 됐고요. 서울 이랜드가 5천원 만에 5대 0 소나기 골을 터뜨리면서 홈에서 통쾌한 완승을 거뒀습니다.